전방 모드에서 후방 모드로 바꿔볼게. 이 정도면 굳이 룸미러를 보질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내려간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차에 있는 블랙박스가 2채널인데요. 후방 카메라는 이미 수명이 다 되었는지 오래전부터 촬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전방 카메라도 전원은 들어오는데 녹화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장착점을 방문했더니 사장님께서 5년 정도 사용했으면 오랫동안 잘 사용한 것이니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때마침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와디즈에 런칭 진행 중인 블랙박스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포장 박스에는 듀오 박스라고 되어 있고요. 야간에도 모니터를 통해 사물 식별이 가능한 나이트 비전 블랙박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설치하는 방법과 장착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우선 구성품을 살펴볼까? 이게 블랙박스 본체인데 대부분의 블랙박스들은 앞유리 상단에 부착하는 방식인데 이 제품은 바닥에 논슬립 패드가 있고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 박스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고 리모컨하고 카드 리더기가 있고 케이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원 연결 방식이 시가잭, 퓨즈박스, OBD 스타일로 지원이 되니까 각각 케이블이 다 들어있는데 나는 오늘 OBD 스타일로 연결할 거니까 입력 케이블, OBD 케이블, 후방 카메라 케이블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으네. 시작해볼까? 첫 번째, 본체를 가능한 대시보드 중앙에 위치해야 하는데 나는 대시보드 커버를 계속 사용하려고 본체 바닥 크기에 맞춰서 오려냈어. 본체 바닥에 비닐을 뜯어내고 중앙에 올려놓고, 두 번째, 입력 케이블과 본체 케이블을 연결시키고, 세 번째, 퓨즈박스 커버를 벗기고 OBD 케이블을 OBD에 연결시켜주고, 네 번째, 입력 케이블과 OBD 케이블을 연결시켜주고, 다섯 번째, 입력 케이블과 후방 카메라 케이블을 연결시켜주고, 여섯 번째, 후방 카메라가 있는 곳까지 케이블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트렁크가 있는 곳까지 빼주고, 일곱 번째, 트렁크 주름관을 통해 케이블을 빼서 후방 카메라를 뒷유리에 붙인 다음 케이블을 연결시켜주면 작업이 끝나는 거지. 동튜브, 차 안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기계가 이렇게 저 대시보드 위에 있어서 여름과 겨울에 괜찮을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알아보니까 이미 테스트를 거친 제품이라네. 전원을 한번 켜볼까? 모니터가 8인치로 크고 전방, 후방 화각이 72도, 140도까지 넓게 보여주니까 기존의 블랙박스 화면을 볼 때하고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 그리고 설치한 이후라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모니터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회전이 되니까 더 좋더라고. 그리고 떼었다 붙이기가 편해서 야외에서 전원만 지원이 된다면 CCTV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 그럼 바로 도로로 나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전방 모드에서 후방 모드로 바꿔볼게. 이 정도면 굳이 룸미러를 보질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옆차선에 차들이 지나갈 때 사각지대에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니까 차선 변경할 때도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야간 운행 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 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어두울 때 다시 테스트를 해보자고. 동티뷰,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나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먼저 야간 도로 주행 장면인데 보는 것처럼 화각이 넓으니까 도로의 차선이 화면에 선명하게 보이고 전방 자동차의 번호판이 정확하게 식별이 되더라고. 다음은 터널 통과할 때인데 터널 안 환하게 보여서 어두운 곳 운전이 불편했거나 특히 노안이 시작된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았어.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인데 스쿨존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언제 튀어나올까봐 걱정도 되는데 전방과 후방을 보면서 운전을 하니까 편리하더라고. 다음은 어두운 외곽길을 가보았는데 가로등도 뜸하고 헤드라이트도 켜고 앞과 주변 상황이 잘 판단되지 않을 때 꽤 도움이 되더라고. 다음은 야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조금 한적한 곳이라서 거동 수상한 사람이 용인 식별이 가능한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는 것처럼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웠던 것도 무척 잘 보이더라고. 오늘 하루 설치도 하고 주간 야간 주행을 해보고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주간 주행 시 햇빛이 강할 때 모니터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모니터 위쪽과 측면에 햇빛 가리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더라고. 하루밖에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초보 운전자나 운전이 서툴어 야간 운전과 차선 변경이 힘드셨던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어두운 외곽길과 스쿨존 통행이 잦으신 분들, 특히 노안이 진행된 분들까지 모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